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97쪽 기초다지기 8단원에서 공부한 문장을 바르게 써보겠습니다. 둥근 달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나무가 오른쪽에는 등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은빛 달빛이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네모칸 공책에 먼저 적어보고 줄공책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둥자는 중심에 가로획을 길게 그어주고 첫 글자가 자음, 받침이 또 자음으로 옵니다. 이런 글자는 마루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근자도 마찬가지 마루 모형의 글자가 되겠네요. 근자를 적을 때 기역의 이 부분 비스듬하게 내려 적습니다. 달자를 적을 때 디귿은 끝부분이 아예 붙도록 하고요. 리을은 간격을 갖게 해줍니다. 을자도 마찬가지 마른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달자는 네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을자 마른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른 모형의 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로획을 길게 적어줘야 되겠죠. 중자도 마찬가지 마른 모형의 글자입니다. 심자는 네모형의 글자가 되겠네요. 으로 할 때 으자는 바른 세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로자도 마찬가지 바른 세모형의 글자가 되겠네요. 근데 으자를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바른 세모형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로획을 길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는 할 때 왼자 이 부분 오가 이에 붙여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자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데 이런 글자는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네요. 예시를 보면 에자 여기 있네요. 이것은 점점 올려 적기는 적었는데 너무 짧게 그었죠. 세로 획을 이렇게 길게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는자도 마른 모형의 글자가 되겠네요. 마른 모형의 글자는 받침이 있습니다. 가로 획을 길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니은 부분은 약간 둥글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는자를 적을 때 가로획을 길게 적고 이렇게 각이지게 적으면 안 되겠습니다. 약간 둥글게 적도록 합니다. 나무가 할 때 나자
니은의 끝부분이 아예 붙습니다. 옷자도 바른 새 모형의 글자가 되겠네요. 옷자가 바른 새 모형인데 옷자를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가로 획을 길게 적어주면 바른 새 모형이 됩니다. 첫 글자가 자음이 오고 받침이 있습니다. 이런 글자는 마른 모형의 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애자 기울인 새 모형이 되어야 되겠네요. 대자를 적을 때 이 부분 에에 붙여 적도록 합니다. 그 다음 그려져 할 때 기역 부분 약간 비스듬하게 내려 적습니다. 있었습니다 할 때 쌍시옷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렇게 평행이 되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니다 할 때 이 부분 니은의 끝부분을 이에 붙여 쓰고요. 디귿의 끝부분도 아에 붙여 씁니다. 은빛 마른 모형의 글자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 달빛 할 때 디귿의 끝부분 아예 붙여 쓰고 리을 간격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너비들 비슷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포근하게 포자 바른 새 모형의 글자가 되겠네요. 포자를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가로 획을 길게 적어줍니다. 이 짧은 포자에 있어서 피읍 이 부분은 이 부분보다 약간 짧게 했습니다. 근자 비스듬하게 기역을 내려 적습니다. 개자 기울인 새 모형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 안았습니다 할 때 니자 다자 이 부분 끝부분을 몸 이에 붙여 쓰고 다자 그 부분을 아예 붙여 쓰도록 합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3학년 2학기 97조 기초다지기 8단원에서 공부한 문장을 바르게 써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